거든요. 응, 그렇습니다. 안 해. 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의 의견. 취중진단 뭐 예. 이런 것들 지금 감염된 임성춘. 네, 춘데레쇼. 예. 춘데레쇼. 이거 예. 괜찮은데요? 그렇죠. 네. 춘터부. 예. 예, 뭐 등등등등 뭐 여러 가지 좀 나왔는데. 네. 저 임성춘의 그러면 오늘 가제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임성춘의 응, 안 해. 지금 만나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응, 안 해요? 예. 아, 제가 오늘 이몽규 선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 실력이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이렇게 첫 번째로 아, 16강 진출을 할 것이란 예상을 했는데 완벽히 들어맞았고 야, 이 실력이 엄청나졌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요즘 극딜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시청자분들한테 예.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걸 만회하려면 경기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또 엄청난 그런 대회를 또 같이 하셨잖아요. 네. 예, 아프리카 내에서. 그래서 연습 그 해설 다 끝나고 연습 좀 많이 하겠지 하고 틀어놓고 보고 있는데 뭐 테란 하고 있고 뭐 프로토스 하고 있고 아 연습 안 하는구나. 이게 실력이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건가? 연습은 많이 하셨습니까? 누구랑? 아니 방송 켜고는 그냥 손 풀려고 부종했던 거고 예. 방송 끄고는 제대로 연습했습니다. 예, 근데 왜 해설은 왜 하차를 하셨습니까? 아 이번에 좀 집중해보고 싶어가지고 예. 뭔가 할만해 보이더라고요. 이번 예. 초 보고 그리고 또 남은 선수들 보아도 요새 기세로 봤을 때 잘 안 졌거든요. 예. 그래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럼 현재 자신의 실력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서 김태경 선수 바로 밑이요. 김태경 선수도 충분히 잡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실력을 봤을 땐. 아 요즘 너무 잘해가지고 못 이기겠더라고요. 예. 오 그렇다면 김태경 선수 하면 또 우승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럼 임홍규 선수도 아프리카에서는 홍구로 불리고 있죠. 네네. 홍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승 후보로 감히 불러가도 되겠습니까? 아니 혹은 준우승 후보까지? 그냥 우승 후보 할게요. 우승 후보요? 네. 김태경만 만나지 않는다면. 네. 우승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감히 이렇게 지칭을 했는데 그래야 지금 중소기업 상태에서 대기업으로 또 치고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동안 또 이 많은 응원을 해준 또 시청자 그리고 또 아 또 아름다운 여자친구 남이섬 갔다 오셨다면서요? 네. 예, 저도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 아. 그래서 이제 좀 더 이 시끈한 것 같은데 네. 아 그 주위 분들에게 좋은 말씀 한번 해주세요. 특히 아름다운 여자친구분에게. 일단은 이렇게 빡빡이에다가 얼굴도 못생겼는데 나 같은 애 만나줘서 고맙고 앞으로 잘할게. 사랑해. 이겁니다. 네. 아, 이런 부끄럽다라도 아, 남자로서 이렇게 여성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최고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결혼하시고 아, 아들, 딸 많이 나오셔서 아, 잘 기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22살인데. 안 되나요? 아. 네. 꼭 결혼까지 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 우승 후보라고 지칭하신 만큼 아, 이 홍구방송 시청자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 만수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